난 누구지? 여긴 어디야?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. What time is checkout? Checkout 몇 시예요? What time is checkout? Checkout이 몇 시인지는 왜 중요하냐면요. 네. 이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. 맞아요. 12시가 체크아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mm-hmm. 나는 배째라 정신으로 오후 4시에 나왔어요. 아.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네. 1박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죠. 그렇죠. 먹어봐라 이거죠. 아... 처음에 한두 번 깨우다가 uh-huh. 어 고객님께서 안 일어나시네요. Uh-huh. 그러면 편안히 1박 더 묵고 가세요. 아 그렇게.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What time is check ou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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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체크아웃을 더 늦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가 있죠. 아, 그렇구나. 그럴 때 늦은 체크아웃 하면요. 음흠. 1번, early checkout. 2번, late checkout. 야, 이건 정말 late checkout. 정답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late checkout이 가능할까요? Late checkout available? 그렇죠. Mm-hmm. Late checkout available? 지난 시간에 available 시리즈 배웠었잖아요. Mm-hmm. 그렇죠. Mm-hmm. 그러니까 띠리리 available 그러면은 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예요. 가능할까요? Late checkout available? Is late checkout available? Is late checkout available? 자, 이 표현을 배운 김에 mm-hmm. 그러면 반대로 mm-hmm. 체크인을 하는데 mm-hmm.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? 그러면 Early check-in available? 그렇죠. Early check-in available? 보통 체크아웃 12시, 체크인 2시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우리의 비행기가 아침 7시에 떨어졌어. 그러면 오후 2시까지 무려 오래가 남죠? 7시에 도착했다고요? 네. 몇 시간 남았지 그러면? 7시간 남았네요. 네, 많이 남았네요. 여행하면 그 뭐 돌아다니면 되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. 그렇죠. 네. 물론 짐만 맡아주세요도 가능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네. 그래도 가서 좀 씻고 맞아요. 그러고 싶은데 네. 좀만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. Is early check-in available? Is early check-in available? 그러면 이제 방 상태나 이런 것들 체크하고 알려주겠죠. 자, 그러면요. 다시 원래 표현으로 돌아갔어. 오케이. Okay.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. What time? 그렇죠.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? What time is checkout? 아침 식사는 몇 시예요? What time is breakfas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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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침 식사 시간 중요한 게요. 네. 보통 9시나 10시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여행지에서 놀다 보면 늦게 자고 아침 식사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는데 uh-huh. 이 아침 식사가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호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uh-huh. 너무 아까운 거지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요. 네. 새벽 6시까지 놀고요. 네.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uh-huh. 그다음에 잤어요. 아, 진짜? 네. 저는 이런 적 있어요. 그 혼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침 식사를 들어가서 그게 이제 뷔페는 계속 차려져 있고 점심시간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나왔구나. 들어갔어. 어떻게 알았지? 계속 그냥. 아니 왜냐하면 전 어차피 여행 가가지고 하는 게 혼자 짱 박혀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하거든요. 먹고 책 보고 하는 거니.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왠지 막 나는 짱 박혀가지고 책 본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혼자 짱 박혀서 그냥 책 한 뭐 한 10권 갖고 가가지고 계속 책 보고 수영하고 선텐하고 밥 먹고 책 10권으로 안 되시잖아요 선생님. 왜요? 10권이면 충분하죠. 만화책은 10분에 한 권씩 읽으니까. 아 만화책 맞아 맞아 네. 그렇겠다. 100권 가져가셔야겠네요. 네 근데 그게 제가 맨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한 4박 5일을 그러고 있으니까 아하. 직원들이 얼마나 신기해요. 아하. 혼자서 와가지고 딱 식당에 들어와서 9시 8시에 들어오면 12시까지 안 나가는 거야.
되게... 아침 8시에 들어와서 밤 12시까지 안 나와요? 아니죠, 아니죠.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, 12시 반 1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가 아침과 점심을 먹고 그쵸, 그쵸. 아침 먹고 책 보고 이렇게 글 쓰고 하다가 또 점심 먹고 나가서 이제 좀 배 꺼지면 수영하고 선텐하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또 책 보고 또 자고 네, 그러는 정말 거죠. 정말 호텔 뷔페는 그게 가능하겠네요. 가능해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혼자 짱 박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, What time is breakfast? 하고서는 가서 그렇게 하면 돌아갈 때 직원들이 다 이렇게 부끄럽게 쭈루룩 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, 네가 해, 네가 해, 네가 해 이러다가 누가 한 명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뭐라고요? 아니 뭐 어디서 오셨냐 이런저런 이제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죠. 예. 네, 그러니까 이제 신기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너무 귀엽게도 이렇게 쭈루룩 서가지고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웃으면서 아 한국에서 왔는데 나는 원래 여행할 때 이렇게 이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진상 떨고 돈 한 번 내고 두 끼를 처먹기를 좋아해요. 아니 근데 어차피 뭐 먹는 양은 남들보다 두 배지만 네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나디어야 돼요. 나디어야 돼요. 한 가지도 되네요. 네. 네. 한 가지면 충분해요. 자, 가게 몇 시에 개점하나요?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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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. 그쵸. 뭔가, 사고 싶은 게 있는데, 우리나라야 거의 대부분의 상점들이 늦게까지 열고 하지만, 이런 리조트나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, 어떤 경우에 보면은, 안 여는 경우들, 혹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경우들 있죠. open을 했으면 close를 하겠죠?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? 자, 그러면요. Mm-hmm. 이번엔 공연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. Mm-hmm. 공연이 몇 시에 시작하나요? What time does the performance begin? begin을 했으면 mm-hmm. end를 하겠죠? What time does the show end? performance, show 다 이런 공연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begin and end 하죠. Mm-hmm. 어떤 장소는 open and close 하죠. 그쵸. 자, open and close 그리고 begin and end 기억하시고요. Uh-huh. 오늘은 여기까지. See you next time.